그러니까 아빠도 이름 바꾸신 거에 대해서 좋은가 봐요. 아빠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엄마 이름이 저 유럽 저거 이렇게 느낌이 나는 그런 이름이야. 유럽풍의 분위기. 백수아라고. 에? 백수아요? 백수아. 백수아. 오, 좋네 이름 백수아. 그러니까 근데 어? 아빠도 바꿨어. 아빠도 바꿨어. 아니 그렇게 반대하시고 난리 치시더니 이름을. 아빠가 이름을 바꿨다고요?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길을 맞추려면은 나도 바꿔야 되는데 그냥 엄마만 바꾸고 있으면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대. 아빠는 뭘로 하셨는데요?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바꾼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백수와 그자가 저건데 뭐 저거 옥돌수에 마를라짠데 이게 뭐 저거 나도 그 저거 뭐고 선비원의 그저 가운데 중자만 상당히 선비 기질 있고 상당히 이름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 짓띠거든요. 짓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이렇게 현혹되시나 봐.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연세가 좀 되셨네. 뭐 아직도 건강하시다 보니까 사모님이 뭐 반찬 같은 거 잘 해주시는 거예요. 요리도 몸에 좋은 것만. 아, 그래요? 반찬 같은 거 잘 해주는데 나물 반찬이고 제가 고기들이 한약에 태어나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거기서 왜 당신은 또 새벽에 태어난 여친이 그런 얘기를 왜 했는 거야? 막상 이제 또 저거 뭐고 들어보니까 조금 솔깃한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이제 그 내가 그 뭐 거기서 아 이거 좀 괜찮다 솔깃하니까 저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낯뜨겁고 그래서 조금씩 내 것도 좀 봐줄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흘렸어요. 제가 네. 강상김 씨예요. 강상김 씨. 강상김 씨가 조금 뼈대 있는 집안 아니에요? 네, 뼈대 있는 집안. 아, 그럼 강상김 씨, 강상김 씨 맨날. 아. 뭐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셨나? 예, 예. 그래요. 저기 친구 네. 오빠였었어요. 친구. 아, 그래요? 그 친구는 지금 안 봐요. 그래요? 친구는 무슨 죄야? 총각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이러시고 열심히 하셨죠. 진짜 일은 뭐 남부럽지 않게 많이 하셨죠. 빠지게 여지까지 진짜 성실하게 일해온 세월인데 나가 이렇게 고생하고 한 거는 진짜 안 알아주고 속으로는 속상한 것도 많이 있었겠네요, 맞아, 사장님. 맞아요. 진짜? 말이 딱 맞아요. 자식이나 안사람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기운으로 또 하고 했는데 이해해 주지도 않고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설득당하신 거예요. 잘 듣지도 못하고 하루 저거 두 시간 자고 일하고 뭐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공장 가서 일하는 갑다 그 생각. 왜 몰라? 같이 일해봤는데 알아요. 지금 뭐 지금 말씀한 대로 다 그게 맞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요. 예. 저 이름도 한번 저거 이렇게. 아니 당신은 내 이름을 지금 지루 왔는데 왜 당신 이름을 또 해먹어? 아니 사람이 자기 잘못하고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 그러나? 아니 처음에 그렇게 번쩍 뛰고 난리더만. 같이 사람은 저 이름을 맞춰야 기가 살고 같이 행복해진다 그러잖아. 지금 장명가 말에 술기 다쳤어 아버님이. 그럼. 아빠는 뭘로 하셨는데요? 나는 좀 조금 저 나는 남미 쪽 그 느낌이나 유럽 나고 김도윤이라고 김도윤이라고 난 남미 느낌이 나잖아 좀 지금 저거 뭐 엄마는 명예가 중요하게 저거 상당히 저 올라가고 나는 돈이 막 굴려 들어오는데 그래서 엄마가 명예 있으면은 너들도 좋잖아 어 이제 너희들은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저거 아니 난 지금 또 계속 흥분되니까 목이 마르네. 응. 수아 씨, 응. 예, 저거 저거 도윤 오빠 물 한 잔. 도윤 오빠가 뭐야? 도윤이라고 해야 되지. 엄마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 봤어? 응? 저렇게 빠른 걸로 가신 거 처음 봤어요. 난 축제법 쓰는 줄 알았어. 수아 씨, 얼음도 좀 내줘요. 알겠어요, 도윤 씨. 아, 어머니 아버님 엄청 신나셨네. 두 분이 오른 분이야 손을 쫙 이렇게 개명하고 난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생각이 드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아 좀 그 저 뭐 저거 결혼해가 신혼여행 오던 그런 기분 벌벌 나는 것 같고 또 한 20년은 조금 아니라도 10년은 무조건 젊어진 것 같아요. 저도 도윤 씨 말대로 새 삶을 사는 것 같고 좀 이름 바꾸니까 확실히.
기분이 좀 업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